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신입 사원들은 산업 안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사 안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자격증을 갖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산업 안전 문제가 과거와 다르게요. 기출 문제를 보고 암기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제가 한 4, 5년 전부터 했어요. 굉장히 응용돼 나온다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암기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기라는 건 5일 동안 암기해서 그 다음날 바로 시험장 가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로 보시기 때문에 가급적 교재로 혼자 보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산업 안전 문제가 과거와 다르게요. 기출 문제를 보고 암기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제가 한 4, 5년 전부터 했어요. 굉장히 응용돼 나온다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만 문제를 응용하고 틀어놓으면요, 기출 문제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찍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나 하다 보면 여러 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1년 동안 시험을 봤는데 이거 왜 떨어졌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산업 안전의 종목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문제 은행식으로 하지만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치만 잘라서 분석을 해보면요, 같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에 관련되는 항목이 바뀌거나 문제를 약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암기해가 오시는 분들을 긁어내려고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감을 잡아야 되고 이해와 개념을 바로잡지 않고는 그 문제, 얄팍하게 문제 형태만 봐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렵다 하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1과목이 가장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법규 내용이 많아서요. 암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교재 뒤에 제가 암기법을 별도로 넣는 이유도 그건데, 좀 수월하게 암기하시라고요. 실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요, 이 1과목에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한번 따라와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제를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중간중간에 이게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면은 그게 언제 배웠더라 까먹게 됩니다. 모든 공부는요, 지금 이 나중에 우리가 인간공학에 가서 배우겠지만 예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있습니다. 배우고 난 뒤에 1시간이 지나버리면 50%를 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을 바로 문제로 확인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죠.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또 풀어드립니다.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합격을 하게 되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 하시면서 끝까지 가자, 첫 마음이 변치 말자, 이런 각오를 나날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